네, 키움 모닝노트 오늘도 서상영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11월의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도 막판에 힘을 좀쭉 뺐고 뉴욕장도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다만 나스닥은 장중 낙폭 다 만회하면서 또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 안에 어떤 흐름이었는지 좀 볼까요? 장 초반에 S&P 500도 그렇지만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대체적으로 장 초반에 매물이 투출되면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특히나 뭐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 근처까지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 뒤로 이제 상승분을 대부분 다 반납을 했고, 나스닥도 대부분 다 상승분을 반납한 가운데 장 후반에 매물이 좀 줄어졌고, 네. 반도체 업종이 낙폭을 키우다가 쭉 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네요. 특징이죠. 자, 이게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월 달에 급등을 했죠. 백신 랠리라고 칭할 정도로. 네. 근데 그 백신에 대한 기대, 희망 이런 것들 가지고 무조건 막 가치주들, 막 경기 민감주도 막 끌어올렸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어제도 보면 모더나가 이런 식으로 모더나가 20% 넘게 급등을 했는데, 모더나가 이제 그 추가적인 데이터 발표를 했고 94% 넘게 좋다. 그다음에 긴급 승인 발표할 거다라고 하면서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보통 이렇게 나오면 은행주들이나 뭐 은행주가 아니라 컨택트 드리고 그 근데 계셨는데. 막 뛰어야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밀렸어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예 망가졌고요. 이쪽도 은행주들도 금융도 같이 빠졌고. 밀렸고요. 대신에 이제 대형 기술주들도 약세를 보이다가 약세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애플하고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쪽 화이자라든지 뭐 이런 쪽도 강세를 좀 보인 거. 자,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모더나 발표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백신 그래 좋아. 근데 그거 내년도 중후반이나 돼야 어느 정도 일반인들한테 맞고 그때 이후에 돼야 안정성까지 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말이 나올 거라는 것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까지 실적이 좀 부진 더 나빠질 수 있겠네라는 것들 때문에 하지만 어저께 델타 항공하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쪽에 관련돼서 그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어요. 너 실적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올라가? 밸류에이션 부담. 은행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엑소모빌 같은 경우는 호주 쪽에 자산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실패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실적도 뭐 좋을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출회됐고요. 애플은 좀 다릅니다. 애플은 장 초반부터 갑자기 막 급등을 했다가 빠졌다가 쭉 올라가고 4%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매물이 나왔거든요. 장 막판에 이제 매물이 나왔어요. 이 뒤에 이거는 이제 그 시간의 시간에. 흐름. 이장 막판에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4% 가까이 상승하던 게 2.11%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대신에 이제 시간 애로 그만큼 또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애플은 또왜 올라갔냐면 제가 아직 안 샀는데 초기 아이폰 12가 너무 많이 팔린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폰 너무 이제 많이 팔리다 보니까 실적이 정말 좋아질 거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0이잖아요. 아니요. A. A세요? A+. 아, 그런가? 전 가난해서 왜 아직 환불 안안 사. 사셨어요? 아니, 뭐 가난한 사람이 그거 저 폰사를 미국까지 갔다 옵니까? 그런가요? 나는 그럼 거지겠네.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뭐. 아무튼 그렇군요. 많이 팔렸다고요, 그래서? 애플이 그것 때문에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애플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럼 당연히 애플 부품주들도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스카이워크, 그다음에 커버 이런 것들. 더 나아가서 이게 5G 폰이잖아요. 5G에 관련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쪽 반도체 업종들이 그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인 게 특징입니다. AMD가 엄청 많이 올랐네요. 퀄컴도 그렇고요. 브로드컴이나 뭐 스카이워크나 커버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5G나 애플 부품주기 때문에 강세를 보인 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어차피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는 밀렸던 요인은 그거예요. 테슬라가 장 초반에 보면 이렇게 쭉 빠집니다. 왜 빠지냐면 물론 이제 그 전반적인 대형 기술주랑 같이 빠지긴 했는데
테슬라가 서스펜스가 망가지고 지난번에 그 중국에서 자체 리콜이 들어갔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규제기관이 이거를 조사를 들어갔어요. 주말에 그 발표가 돼서 그 매물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 그러면서 이제 반독점 이슈가 이제 불거졌고 특히나 하원에서 독점금지위원회 쪽에서 모든 거 다 조사해서 완료했다. 이게 이제 보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런칭을 하려고 새로운 상품을 런칭을 하려고 막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쪽이 자기 말 안 들으니까 뭐 그래 안 해 하고 자기네들이 우리 PB 물건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제 똑같은 거를 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 좀 많았었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뭐 구글 검색이라든지 뭐 크롬 저도 크롬을 쓰는데 네. 크롬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걸 뭐 억제시키는 경쟁 업체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다는 게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된 독점금지법이 조만간에 나올 것이다. 근데 어차피 1월 3일 날 이후에 새로운 의회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밀렸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가 납부를 다 줄였어요. 부화권자까지 갔다가 한 10분 남겨놓고 빠져버립니다. 이게 3% 빠진 게 10분 남겨놓고 빠진 거예요. 끝에. 그리고 이제 시간 외로 이게 뭐냐면 이제 쭉 가다가 S&P에서 네. 그 테슬라에 대해서 워낙에 덩치가 크니까 상장하는 거예요. 아니, 뭐 지수 산출 S&P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걸 한 번에 그냥 12월 20일에 한 번에 하겠다. 나눠서 넣을 수 있다고 했다.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했다가 한 번에 한다고 하니까 4% 넘게. 어떻게든 뭐 똑같은데 일단은 시장이 좀 이상하게 반응을 해서 그렇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네. 아 준비디오. 실적 나왔죠. 준비디오가 실적이 정말 잘 나왔어요. 한 3.6배 정도 나왔는데 시간 외로 지금 현재 5% 빠지고 있습니다. 이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넘어가게 되면 안정이 되면 야 너희들 실적 별로 안 좋겠네? 아니, 이익 증가율 자체가 둔화되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속도가 둔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익 증가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지 1% 증가가 2% 증가하고 이렇게 가야 저야만 이 주식시장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준비디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둔화될 것이라는 소식 때문에 빠진 거고요. 그러면 그 의문이 좀 뭐냐면 야, 그 과거에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고 야, 근데 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략적 자산 배분하는 펀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 이게 전체 포트폴리오에 채권이 한 70% 갖고 있고 주식이 한 30% 갖고 있다. 근데 채권 금리는 거의 안 움직였으니까 그대로고 뭐 최근 들어서 폭등을 했잖아요.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20% 넘게 급등을 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1987년 이후에 처음으로 최대 월간 상승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 비중이 이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전략적 자산 배분하는 해외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쳐냅니다. 쳐내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해필이면은 그 리밸런싱 텀이 그렇죠. 그게 월간이냐 분기냐 그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건데 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11월 말이라는 거 하는 게 좀 그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11월 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속 리밸런싱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펀드마다 좀 틀려요. 펀드마다 틀리고 대략적으로 북클로징이 11월 말에 많이 되기 때문에 11월에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12월 달에 보면. 11월 달에는 외국인이 끌고 올라왔지만 12월 달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도 외국인이 과거처럼 급격하게 막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그런 과정은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럼 어제 외국인의 매도도 뭐 그건 MSCI 리밸런싱도 있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까지 같이 겹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펀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펀드가 MSCI를 추종하는 것도 있지만 네. 또 FTSE를 추종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펀드가 있고 리지널 펀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펀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MSCI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이제 매물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그래서 그 거의 한 1조 넘게가 동시효과 때 나온 거잖아요. 네. 그 정도가 이제 그 수준인 거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전략적 자산 배분하는 해외 펀드들이 이제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뭐 어제 하루로 그냥 끝냈을지 아니면 12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죠. 그렇죠. 그게 가장 이제 그 고민인 것이 그렇죠. 어제 2조 4천을 팔았지만 오늘 이제 다시 순매수가 간다면 그거는 일시적인 저기 상황이었던 그렇죠. 거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계속 저기 이어지게 되면은 야, 12월은 이제 완전히 꽉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해외 대략적인 대부분의 해외 그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12월 달 그렇게 좋게 안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기적으로 지금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놀러 갈 때가 됐어요. 휴가를 내고 뭐 대체로 뭐 크리스마스 붙여가지고 한 달씩 또 이렇게 저기 그 휴가한 애들이 있어. 코로나 때문에 놀러 갈 수가 없네요. 아니 집에서라도 있겠지 뭘. 집에서 재택근무해야죠. 그리고 어쨌든 좋은 것들 다 끌어모아서 11월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잠시 쉬어간다고 해도 근데 이제 12월 달에 보면 특히나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파월 연준의장 발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좀 있긴 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12월 16일 날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다음에 오늘 또 앨런 재무장관 지명자도 발언이 있고 그다음에 10일 날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오늘 또 라가르드 총재가 또 발언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그 발언들의 입에 의해서 시장이 변화하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보합권에서 출발할 수는 있겠지만 어제 좀 빠진 것 때문에 좀 반등을 줄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상황에서 오늘 좀 있다가 수출 데이터 그게 이제 실적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수출 데이터 결과하고 외국인의 행보 그다음에 장중에 또 중국의 제조 PMI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변화할 수가 있으니까 변수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과거처럼 뭐 백신 하나에 그냥 올인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이게 오늘 미국장에서처럼 약화된 상태에서 하나둘씩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수출 데이터에 대한 뭐 컨센서스 이런 거는 나온 건 없어요? 전년 대비 한 9.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뭐 5.7%대, 뭐 전체적으로 일부 뭐 집계하는 데는 뭐 6.4%대 뭐 이렇거든요. 그래도 늘어난다는 게 어딥니까? 그렇죠. 지난달에 좀 줄었으니까. 그건 좀 있으면 나올 테니까 그것도 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키움 모닝 노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상현 팀장님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